사실 벤턴급 하면 정말 치열한 체급 중에 한 체급인데 거기서 지금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본인을 끌고 가고 있는 네. 김수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1FC 그리고 라이징온 여러 단체에서 챔피언을 지낸 바 있는 김수철 선수가 되겠는데요. 예. 과연 상대 와그너 캄포 상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5분 3라운드 그 첫 번째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달려나갑니다. 김수철! 와그너 캄포스도 반격이 나서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인 왼손잡이 선수거든요. 예. 왼손 들어갑니다. 자 미드킥! 네. 자 레프트라이트! 싸움을 걸고 있는 김수철! 왼손! 자 수비라고 이래 김수철입니다. 그림이 잡혔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네. 앞으로 떨어져 김수철인데요. 자 일어났습니다. 등을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리가 잡혔기 때문에 일어나 있어도 잘못하면 초크가 걸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팔이 위로 갔기 때문에 오른팔 초크 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초반에 두 선수의 저돌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김수철 선수가 양손으로 저 팔을 잡고 넘기려고 하는데요. 예. 자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네. 와그너 캄포스입니다. 뒤에서 엎혀있는 캄포스 케이지에 기대놓고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예. 겁니다. 김수철 자 별다른 진행이 안 되는 캄포스인데요. 네. 자 내려왔어요. 포기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기 싫은 거죠 캄포스. 네. 계속 간격을 좁히고 있는 네. 캄포스입니다. 자 허리 쪽. 자 클리스 싸움에서 일단은 강력합니다 캄포스. 쉽게 뭐 이 김수철 선수가 넘어뜨릴 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옵니다 싱글렛. 자 한 발을 잡고 있는 캄포스인데요. 네. 자 레프트 피하는 김수철. 펀치를 맞았지만 자 미드킥으로 응도하는 네. 김수철입니다. 러킹. 이거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밀고 들어갑니다 김수철. 많이 좋습니다. 자 끝나네요. 그렇네요. 캄포스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에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는 네.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단합니다 김수철 선수. 뭐에 무슨 쫓기는 사람 같아요. 예. 요즘에 경기할 때 어디도 가야 되나 봐요. 네. 예. 플라이닝 킥 복부 쪽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위쪽에서 파운딩. 그렇죠. 저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캄포스도 내려앉은 거거든요. 누우면서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김수철. 별다른 동작 수비를 못했었죠. 네. 예. 결국 파운딩에 이은 TKO로 김수철 선수가 이렇게 되면 3경기 연속 1라운드로 끝을 내는 김수철 선수입니다.